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?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. 어느 아파트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더니요. 층간 흡연이 부른 살인사건 기사가 떡하니 붙어있고 그 밑에 다음은 너! 라고 써있었다고 합니다. 대박 사건. 얼마나 놀랐을까요? 또 다른 아파트에서는요.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더니 글쎄 야구방망이를 든 남자가 달려들 기세였다고 합니다. 날씨가 덥다고 괴담으로 시작하냐고요. 안타깝게도요. 모두 현실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. 엘리베이터 타기도 겁이 나는 세상입니다. 6월 13일 목요일 김명준 뉴스파이터 잠시 후 이 사건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